내일이 한글날인데요. 법무부가 일본식 표현과 어려운 한문이 많이 남아있는 법조항을 우리말 표현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짝퉁을 정품으로 속이거나 돈만 가로채는 사이트도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13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가 오늘 저녁 개막한 것을 비롯해 팔공산 승시축제와 서문시장축제 등 다양한 축제가 펼쳐집니다. 동인동 찜갈비 상가 번영회가 간담회를 갖고 코낙 갈비찜 파동으로 추락한 명성을 되찾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한글날을 앞두고 대구문화방송이 마련한 기획뉴스로 시작합니다. 우리의 좋은 글을 두고도 여전히 일제의 잔재가 많이 남아있는 게 우리의 현실인데 대표적인 게 바로 법률입니다. 특히 일제의 영향을 많이 받은 형법은 아직도 어려운 일본식 표현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 개선이 시급합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 1조입니다. 가볍다고 얘기하면 쉽게 이해되지만 일본 형법의 경하다는 표현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53조의 장량감경, 95조의 공하는, 164조의 광갱을 소회한다는 표현은 한자에 익숙한 세대조차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한글 말살 정책 시대에 일본의 고등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우리나라 형법을 만들었기 때문인데 문제는 60년이 넘도록 이런 일본식 표현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법조문은 물론 법원의 판결문까지 이런 표현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 궁금해하는 부분들은 저 변호사가 직접 그 용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판결의 내용이 당시에 미친 영향이 어떤 것인지 일일이 이제 설명을 많이 해주게 됩니다. 법무부는 법률 전문가와 국어학자 등으로 위원회를 만들어 일본식 표현과 어려운 한문을 쉬운 한글 표현으로 만들기 위한 형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이러저러한 그 입법례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가필 첨삭하고 그래서 급하게 법전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혼이 담긴, 우리의 말이 담긴 그런 그 형사법전을 빨리 만들어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올해 말까지 형법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인데 빠르면 내년부터는 좀 더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형법을 만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세계 최강인 양궁과 태권도 등 우리나라의 효자 종목에는 많은 지도자들이 해외에 진출해 있습니다. 이번 문경세계군인체육대에서도 스포츠 한류의 바람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육상에선 첫 금메달이 나왔습니다. 김건혁 기자 보도합니다. 금메달을 향해 공사들이 활시위를 당기는 양궁장. 카타르의 배재경 코치는 조국 한국을 상대로 단체전 8강 경기를 치렀습니다. 비록 한 세트도 따내지 못하고 완패했지만 도전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이기고 싶었죠. 근데 뭐 실력 차이가 워낙 나니까. 올해 목표는 내년 올림픽 그 티켓 따는 거고요. 태권도에는 더 많은 한국인 지도자들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선수와 함께 호흡하고 격려하며 벤치에서 한판 승부를 벌입니다. 태권도에는 7명의 한국인 지도자들이 참가해 종주국 스포츠를 알리는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회가 중후반에 접어들면서 경기가 끝난 선수들은 관광을 하며 또 다른 체전의 재미를 즐기고 있습니다. 도심에서 쇼핑을 하고 철로 자전거를 타고 박물관을 둘러보며 개최지 문경의 매력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We've had a great time here. The countryside is fantastic. The people have been very kind, very nice. And the tour here of the museum has been fantastic. It's very interesting. 남의 잔치로만 여겨지던 육상에서 첫 금메달이 나왔습니다. 남자 장대 높이 뛰기에서 진민섭 선수가 5m 40cm를 넘어 군인 체전 출전 사상 육상 첫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장대를 볼에 꽂을 때 촉이 와서 아 넘었구나. 내년에 올림픽이 있는데 제가 한국 육상 장대 높이뛰기 최초로 결승 6등 안에 든 게 제 목표입니다. 대회 조직위는 폐회식 때 종합 우승국에게 줄 도자기 트로피를 공개했습니다. 도자기 트로피는 대회 엠블렘인 세 발 달린 상상의 검은 새 삼조고를 형상화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컨택센터 유치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대구시가 생명보험사인 현대라이프생명 대구 고객센터를 유치했습니다. 대구시는 범어동에 100명이 근무하는 현대라이프생명 대구 고객센터를 유치해 오늘 시청에서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대구시는 현재 대구에선 보험과 통신, 금융 등의 분야 50여 개 사가 8천여 개의 컨택센터를 운영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관영 경북도지사와 도청 간부진들이 오늘 도청 신청사와 신도시 조성 현장을 둘러보고 점검했습니다. 김 지사는 내년 2월 입주할 도청 신청사의 공사 진척 사항을 보고받고 이주에 차질이 없도록 강조한 한편 한옥과 의료단지, 아파트 공사 현장을 찾아 1단계 신도시 조성 현황을 살폈습니다. 김 지사의 도청 신청사 현장 방문은 내년 2월 완전 이주를 발표한 이후 처음입니다. 요즘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편리해서 자주 이용을 하는 편인데요. 그런데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른바 짝퉁을 정품이라 속이고 팔거나 돈만 받아 가로채는 사이트도 늘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 취재했습니다. 대학생 조모 씨는 지난 8월 중순 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유명 브랜드의 운동화를 샀는데 물건을 받아보니 바느질이 엉성한 짝퉁이었습니다. 곧바로 반품을 요청했지만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반품 신청을 하고 난 뒤에 제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냐고 글을 남겼을 때 답글이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적혀진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는데 전화도 연결이 안 되고. 해당 사이트는 폐쇄됐고 피해자들이 인터넷 카페를 통해 피해 사례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판매자는 경찰에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판매자는 법적 처벌을 받겠지만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 피규어 판매 사이트 또한 판매자가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거나 환불해주지 않아 최근 보름 동안 소비자원으로 130여 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구매 전 판매 사이트를 꼼꼼히 검색해보고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는 사이트는 피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해당 사업자의 신고나 정상 영업 여부를 확인을 해보고 이제 주문할 때에는 가급적 신용카드나 그 현금 결제 대금 예치 서비스를 이용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른바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서 할인 행사를 강조하는 요즘 사기성 짙은 인터넷 사이트가 더욱 기승을 부릴 수 있다면서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대구 동인동 찜갈비업소들이 다른 부위의 고기를 섞어 팔다 적발됐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동인동 찜갈비 상인들은 시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점을 사과하고 한 번 잃은 신뢰를 되찾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양관희 기자입니다. 대구 동인동 찜갈비 골목.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또 끊겼습니다. 최근 찜갈비에 다른 부위 고기를 섞어 판 식당이 무더기로 적발됐기 때문입니다. 내가 돈 주고 내가 좋은 음식 먹으러 갔다가 그런 걸 당하면은 상당히 불쾌하고 짜증나고 다음부터는 뭐 절대 가기 싫은 그런 마음이 되지. 갈비찜이면 갈비찜만 해야 되지 뭐 딴 고기를 했나 이게. 속이지 말고 뭐 이면 많이 난골로 가지 말고 순서에 해가 맛있게 해주면 되는데. 이 골목 12개 업소 중 두 곳은 영업정지, 9곳은 과징금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추락한 동인동 찜갈비의 명성을 되살리기 위한 간담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우선 동인동 찜갈비 업주들은 부위를 섞어 음식을 만든 것을 사과하고 다시 신뢰를 쌓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갈비에 가장 근접대가 있는 그 목등심과 양지를 사용을 해갖고 아주 지금 잘못된 고기를 섞는 걸로 생각이 비춰져갖고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참석자들은 고객들에게 혼합 비율을 정확히 알리고 대국민 사과 현수마켓이 부엌 CCTV 설치 등의 자정 노력으로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시내 25개 먹거리 골목 전체의 신뢰를 높여 관광 자원으로 쓸 수 있는 방안도 모색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포항시 의원이 최근 지역 민원과 관련해 해당 업체 관계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포항시 의회는 단순히 개인에 대한 폭력이 아닌 의정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 보고 법적 대응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송도동의 한 조선소 작업장. 얼마 전 이 조선소는 인근 저유소 부지에 선박 건조와 수리를 하는 야드장을 추가로 조성하려 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도시계획시설인 항만시설 내에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야드장 설치를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저런 철구조물 제작을 하고 페인트가 날리고 철가루가 날이 들어오면은 도시 미관상도 굉장히 안 좋을 뿐 아니라 환경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그래서 동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높아지자 중재에 나섰던 해당 지역 시 의원이 조선소 관계자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장복덕 의원은 지역의 민원에 대해 시 의원이 앞장서는 것은 당연하다며 정당한 민원에 폭력이 난무한다면 어느 시 의원이 앞장서 일하겠냐며 개탄했습니다. 포항시 의회도 성명을 내고 시 의원의 의정활동 방해 행위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시 의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며 특히 이해 관계자로부터 위협을 받는 일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포항시는 해당 토지는 항만구역 내 저유소 부지로 사전 항만 기본 계획의 변경 없이는 용도 변경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업체는 장 의원과 선후배 사이인 회사 관계자가 한 행동이라며 사업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대구 고등법원은 4조 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의 은닉 재산을 관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던 53살 현모 씨의 항소심에서 현 씨가 범행 이득금의 거의 전부인 710억 원을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을 고려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조 씨 소유의 부동산과 투자금을 회수한 뒤 개인적으로 착복한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8년과 9년을 선고받은 조이팔 피해자 채권단 공동대표 47살 광모 씨와 55살 김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대구 국제오페라 축제가 오늘 공식 개막했습니다. 개막작 아이다를 비롯해 수준 높은 작품들이 한 달 동안 공연 문화도시 대구를 가득 채웁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장대한 연출에 화려한 음악과 아름다운 무용이 어우러지며 무대를 가득 채웁니다. 오페라 축제 공식 개막작 베르디의 아이다가 오늘부터 공연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이탈리아 베로나 아레나 페스티벌에서 아이다의 주역을 맡은 소프라노 모니카 자네틴과 테너 프란체스코 메다가 주역을 맡아 기대감을 더 높이고 있습니다. With a beautiful score, beautiful music, and beautiful voices, and you can find a very dramatic Verdian atmosphere and a more lyrical, intimate atmosphere too. 다음 주부터는 독일 비스바덴 국립극장의 첫 내한 공연인 로엔 그린과 영남 오페라단의 리골레토, 국립 오페라단의 진주 조개잡이가 소개됩니다. 폐막작으로는 대구 오페라 하우스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제작한 창작 오페라 가락국기가 무대에 올라 한 달간의 대미를 장식합니다. 주제를 아모레 모르탈, 치명적인 사랑으로 잡았는데요. 뭐 치명적인 사랑이 아닌 작품 없겠지만 특별히 왜 대작들이 마지막에 픽으로 끝난 작품들이 많아가지고 치명적인 사랑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대구는 상반기 뮤지컬과 하반기 오페라 축제로 주목받는 가운데 올해는 대구 오페라 하우스의 첫 자체 제작 오페라인 세빌리아의 이발사가 이탈리아 공연을 갖기도 했습니다. 올해로 13번째 오페라 축제를 여는 대구가 자체 제작 기능을 갖추고 해외 무대까지 진출하며 공연 문화 도시로서의 입지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동네 한바퀴, 저는 지금 엑스코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은 지금 다양한 커피향으로 가득합니다. 제5회 대구 커피 카페 박람회가 개막했기 때문입니다.
지역의 커피 산업을 국내외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 홍보의 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박람회를 통해서 모든 시민들이 이곳에 참여해서 커피를 체험할 수 있고 그리고 커피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로 삼고자 이 박람회. 오는 일요일까지 계속될 이번 대구 커피 카페 박람회에는 다양한 커피 제품을 만나볼 수 있는 것은 물론 전국 학생 바리스타 대회와 월드 커피 칵테일 챔피언십 등 다양한 볼거리도 즐길 수 있습니다. 2015 서문시장 대축제가 오늘 개막해 첫날인 오늘은 보부상 퍼레이드와 전통 소리 한마당, 국제 타악 공연 등 우리 전통 문화와 글로벌 문화의 장이 열리고 개막 축하 공연도 펼쳐졌습니다. 내일과 모레에도 전통시장 홀레 재연과 서문시장 가요제, 서문시장 패션쇼 등의 행사와 버스킹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됩니다. 제37주년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식이 안동 탈춤 공연장에서 경북도 내 자연보호협의회 회원 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려 공이 큰 사람에게 표창을 하고 자연보호운동을 범국민적 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캠페인도 했습니다. 자연보호헌장은 지난 1978년 지정돼 자연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실천하는 운동으로 발전해오고 있습니다. 대구사랑예술인봉사단은 오늘 대구보훈병원을 찾아 환자들을 위해 건강효 자선음악회를 열었습니다. 봉사단은 오늘 음악회에서 우리가락 한마당과 추억의 가요무대 등 다채로운 공연을 펼치며 병원 생활에 지친 환자와 가족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동네 한바퀴 이시정이었습니다. 대구시와 동화사가 개최하는 스님들의 물물교환 장터인 팔공산 승시가 어제 전야제를 시작으로 대구 팔공산 집단시설지구와 동화사 일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오는 11일까지 계속될 승시는 오전 10시에 장이 서고 저녁 8시에 끝나는데 전통 공예품 장터와 사찰음식 경연대회, 승가씨름대회, 불교용품 전시 등이 펼쳐집니다. 특히 올해는 행사장 주변에 국화 10만 송이로 만든 조형물을 전시해 방문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오후 5시 20분쯤 대구 앞산 카페 골목 내리막길에서 62살 이모 씨가 몰던 화물차가 가로수를 들이받은 뒤 옆으로 넘어지려 하자 주변에 있던 시민 10여 명과 경찰이 함께 차를 지탱하며 안에 갇힌 이 씨를 구했습니다. 중상을 입은 이 씨는 시민들의 도움으로 병원에 빨리 후송됐는데 경찰 조사에서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어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과 대구남구청은 도움을 준 시민들에게 감사패와 표창을 줄 예정입니다. 대구 MBC 문화원 문화예술 최고위 과정 제6기 동기회는 지역 사회 봉사활동의 하나로 오늘날 달성공원에서 독거 어르신들에게 사랑의 짜장면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MBC 문화원 제6기 동기회는 한국중식봉사나눔회, 한국곰돌이봉사회 등 후원단체와 함께 달성공원을 찾은 어르신 천여 명에게 짜장면을 나눠주고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다짐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 의원이 지자체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 차별 실태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의 59%인 139곳이 차별 사례가 있었고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임금과 복리 후생에서 법을 위반해 차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 의원은 노동부가 이런 실태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노동관계의 기초질서인 차별도 해결하지 못하는 노동부가 노동개혁을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공무원 노동자단체 경북협의체가 오늘 영주에서 제14대 출범식을 갖고 공무원의 기본권 확보와 공직문화 개혁을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경북협의체는 성명을 통해 경상북도가 부단체장과 5급 공무원을 시군으로 내려보내는 낙하산 인사를 즉각 중단하고 시군과 수평적인 인사 교류를 시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지난달 6일 새벽 대구 달서구의 한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회사 후배 24살 최모 씨의 턱을 때려 숨지게 한 25살 박모 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술에 많이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계속 부인하다가 결국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대구경북 소식이었습니다.